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신인 감독인 유르겐 클린스만의 데뷔 무대가 될 3월 콜롬비아 우루과이와의 2연전을 앞두고 26명의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지난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나섰던 대다수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윤종규와 홍철이 빠지고 이기재와 오현규가 추가로 선발되었습니다. 오현규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의 1위 선수로 차출되었던 화제의 선수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파주 NFC로 소집되며 24일과 28일에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와 A매치 2연전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임감독이 첫 번째 출사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